워시큐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오늘 제가 소개할 비디오는 제 개인적인 음악적 취향이 아주 많이 반영되어 있어요. 이 래퍼가 가지고 오는 음악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음악 스타일들이 많습니다. 바로 몽고를 대표하는 래퍼인 긴진의 뮤직비디오가 2주 전에 공개된 게 있어요. 이게 발음이 조금 어려운데 샤라브 점스라고 이렇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. 제가 긴진의 리액션 비디오를 많이 찍었지만 특히 이 곡은 그냥 듣는 순간 저는 이렇게 눈을 감고 들었어요. 오래전 생각도 나고 이래가지고 이 곡은 뭐 많은 음악들이 레트로 바람이 있어서 이제 레트로한 음악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 레트로한 음악들은 80년대, 90년대 음악들이 많거든요. 근데 긴진도 레트로한 음악을 가지고 오긴 했습니다만 이 곡을 들으면 딱 제가 생각났던 때가 있어요. 2010년? 뭐 2012년? 막 이때 미국 힙합에서는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래퍼 중에는 이제 뭐 링로스라는 래퍼가 있었습니다. 링로스라는 래퍼를 제가 좋아한 이유는 다른 래퍼들과 달리 본인의 랩 스타일이나 캐릭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약간 갱스터의 느낌보다는 마피오소 랩을 뱉었던 래퍼였어요. 한마디로 좀 보스 같은 느낌을 보여주려는 이미지였죠. 그렇다 보니까 그의 음악들이 그 당시에 이제 남성적이고 굉장히 좀 묵직한 음악들이 많았습니다. 그 당시 링로스의 히트곡들은. 그러면 그 음악 스타일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프로듀서 중에 렉스 로거라고 있거든요. 렉스 로거 같은 바이브의 음악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. 바로 이번에 긴슨이 갖고 온 샤라브 점스라는 이 곡도 약간 그런 스타일의 음악을 가지고 온 거예요. 저는 그게 놀란 거죠. 저는 가끔도 링로스의 음악들을 듣는데 뭐 링로스의 히트곡들 중에 이 샤라브 점스랑 비슷한 느낌은 뭐 BMF라든가 Drug Dealer's Dream이라든가 파이레츠라든가 이런 좀 웅장하고 BPM은 느리지만 묵직한 그런 느낌의 음악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긴슨이 이런 느낌을 표현하려고 한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놀랐고 저는 좀 센세이션하게 받아들였어요. 이건 제가 좀 기억에 많이 남을 음악이에요. 이런 바이브를 지금 2023년에 가지고 오는 래퍼는 없거든요.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긴진의 Shut Up Jumps입니다. Yo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야, 이 인트로. 이제 이게 그 당시에 유행했던 렉스 루거가 만든 음악 스타일인데 나중에 시카고 드릴로 이 음악이 좀 더 디벨롭 되죠? 아, 링로스의 드럭 딜러 스트림이랑 바이브가 좀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. 아, 이 808 드럼스. 긴슨의 랩 스타일이 평소와 다르죠? 평소와 다릅니다. 왜 다를까요? 저는 이 곡을 통해서는 좀 바이브가 많이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. 아, 이거지. 여러분, 이게 힙합입니다. 긴슨의 벌스를 들으면은 약간 영지지 같은 래퍼한테서 약간 영향을 받은 플로우들을 이 곡에서는 구사한다고 보여지거든요. 지금 긴슨의 보이스가 굉장히 허스키하고 굉장히 거친 느낌으로 이제 뱉어내잖아요. 영지지도 약간 그런 바이브를 표현을 하니까. 그리고 심지어 영지지도 이런 좀 뭔가 애틀랜타를 기반으로 하는 트랩 음악에서 이제 굉장히 대표적인 래퍼지만 이런 바이브의 음악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. 아,
근데 그 당시에 이런 멋을 아는 래퍼들이 있다는 게 난 너무 그냥 좋아. 낭만이에요, 저는. 와, 근데 진짜 저는 긴신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때 당시 이런 바이브를 알고 있는데 그걸 2023년에 끄집어내서 가지고 왔다는 게 너무 박수치고 싶어. 와, 나는 그런 링로스 스타일, 메이백 뮤직 스타일, 렉스로그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명명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줄 알았거든요. 네, 긴신은 또 뮤직비디오도 진짜 잘 찍는 것 같아. 제가 왜 뮤직비디오를 잘 찍냐 하면 뭔가 뭐 인상적인 연출이나 이런 느낌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. 우리가 뭐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, 진짜 본토에 있는 힙합 뮤직비디오도 이렇게 봤을 때 그 본토의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갖고 있는 어떤 날것의 느낌 있잖아요. 긴신은 그런 것들을 몽골 힙합 뮤직비디오 방식으로 되게 좀 잘 재해석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비디오가 긴신의 비디오를 보면 대부분 멋있는 게 많다라고 저는 느끼는 거예요. 네. 한편으로 보면 진짜 그 배경 느낌이나 이런 게 애틀랜타 ATL 트랩하우스 느낌이야. 와, 근데 진짜 2023년에 저는 이런 음악을 들을 줄은 몰랐어요. 너무 놀라워. 제가 뭐 이 가사를 해석을 할 수는 없지만 순간적으로 보이는 영어 가사의 느낌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제가 그 당시 좋아했던 어떤 음악 스타일? 그런 것들이 이 곡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뭐 링로스의 음악들은, 앨범들은 저는 아직까지도 잘 듣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그냥 이 곡 하나에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링로스의 뭐 테프론 돈, God forgive I don't, 뭐 Mastermind, 뭐 이런 랩, 이런 앨범들 있잖아요. 그런 게 막 주마등처럼 다 생각이 났어. 그 당시에 그 렉스로그 스타일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굉장히 좀 웅장하면서 묵직하고 래퍼들의 랩 자체도 굉장히 좀 묵직한 느낌이 많이 났었죠. 전 그때가 참 멋있었다고 생각하고 미국 힙합에도 뭐 90년대가 골든에라다 이러지만 전 2010년도도 굉장히 골든에라였던 시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시절의 바이브를 긴신이 갖고 와서 자기 식대로 표현을 했다는 거 굉장히 멋있었던 것 같아요. 이거는 저는 컨셉 자체부터가 너무 두 손을 들고 너무 반겨주고 싶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때가 그리웠다. 그리고 긴신이 가사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런 곡의 분위기에는 가장 잘 어울리는 게 이제 소위 마피오소 랩 같은 건데 약간 그런 가사들을 썼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, 이 곡을 잘 즐겨봤습니다. 저는 사실 이 곡이 거의 90% 이상은 너무 만족스러웠던 곡이었어요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